1951년 4월 25일경 국군톱을 때는 마을에 남아있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어린아이들 60여 명을 끌고 가 동상초등학교에 구금했습니다. 이후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동상초등학교 앞에 있는 논으로 끌고 가 총살했는데요. 군인들은 희생자들의 숫자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시신의 귀를 칼로 베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할머니를 포함해 아홉 식구가 원심마을에서 오순도순 살았던 현중신의 가족. 군인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현중씨와 형들은 고산면으로 피난을 떠났는데요.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었던 할머니와 어린 동생들도 끔찍하게 희생됐습니다. 김홍기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바로 그 옆에 가서 밭이 있었어요. 그 밭에다가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파보니까 전부 이렇게 쭉 뉘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아들들까지 우리 손자들까지 그렇게 쭉 뉘어서 거기다 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할머니만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우리 때 동생들은 전부 화장시켰지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좌익 세력에게 아버지를 잃은 현중 씨. 그 아픔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제는 군인들에게 할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잃었습니다. 피난 갔다가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에 남아있던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화인은 희생자 중 1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한 분이 살아있었어요. 한 분이 그 성판용 씨라고 그분이 총을 쏠 때 이렇게 쓰러져 있었대요. 쓰러져서 총을 어디 맞기는 맞았는데 귀를 쓸어가더래요. 귀를 쓸어가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큰 골이라는 데 가서 이제 그 집 자녀들이 피난하고 있었는데 그 왔더래요. 그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군인들이 귀를 쓸어갔다고 그러면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냥 며칠 안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를 다 잘라간 모양이요. 이제 죽여놓고.